보는 눈이 있어.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 매력적이야. 안 노릴 수가 없어요. 안 보면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 매력있다. 매력적어. 최고다. 최고다. 저 바람은 내 맘을 가 기다리다. 울컥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막 어벤져스다. 어벤져스가 나왔습니다. 호흡이 확 끼쳐가지고. Let's go. 한마는 결승전입니다, 진짜. 신이 신이 아니야? 오, 훌륭했어. 모태 트롯이라 그러는 거야. 힐링 됐어요, 힐링 됐어. 미스터 트롯 진 통과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본선의 첫 번째 미션은 탭 미션입니다. 캡틴 봉자 터널 숙해 1, 2, 3, 2, 1, 2, 3. 본선 미션을 시작합니다. 따르릉. 내일은 미스트로 우리 참가자 여러분들 이제 저 팀복을 입고 다시 모였는데요. 점심식사 하나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아 송가인 씨? 네. 네. 아, 방 좋던가요?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요. 대박이에요. 예. 그래요? 네네. 오 대박! 손 넣을게요. 이야!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요. 대박이에요. 예. 그래요? 네네. 자 그럼 이제 미스트롯 본선의 첫 미션 주제를 주제를 발표해드립니다. 어떤 주제로 첫 미션을 치를 것이냐. 자 대망의 첫 미션은 바로 장르별 트로트 미션입니다. 오? 장르별? 어?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뭔 소리야? 장르별? 이게 뭐야? 잘 아시다시피 미스트롯이 100억 가치의 트로트걸을 찾는 오디션인 만큼 참가자 여러분들은 다양한 장르의 트로트를 두루두루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미션 트로트 장르를 공개합니다. 올드 트롯, 락 트롯, 세미 트롯, 정통 트롯, 댄스 트롯, 발라드 트롯, 엘레지 트롯. 엘레지가 뭐야? 그 이미자 선생님 좀 알려주세요. 나는 올드랑 엘레지만 입으면 될 것 같아. 민쌤이 아니면 댄스가 낫겠다. 무조건. 우리 전통 걸리면 이제 그냥 지팽이야 지팽. 세미가 뭐지? 세미가 뭐예요? 거의 다 세미랑 댄스 노릴 것 같은데. 그럼 댄스도. 댄스도. 우리가 그럼 할 수 있는 건 댄스랑 세미랑 발라드 쪽이겠지. 엘리지 트로트? 방금 들었던 세미, 락 트로트, 트로트. 좋아, 좋아. 아, ABC? 지금부터 장르 선정을 위한 특별한 VIP. 네게 남자예요? 남자이길 원합니까? 네! 남자입니다. 아, VIP! 그분을 소개합니다. 나와주세요. 누구세요?
친구. 아, 아니 UFC를 배운 분이 누가 이걸 거는데요 저를? 예, 예. 분위기가 지금 여기 만만치가 않습니다. 뜨겁네요. 아, 여러분의 미션을 위해 네. 제가 왔습니다. 부미 형!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말이죠. 이 장르별 트로트 미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중요한 만큼 엄청난 코너를 갖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이크를 잡아라. 사전 미션으로. 네. 그래서 네. 이제 마자비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마자비, 마자비. 네, 마자비. 간단해요. 그냥 마이크 잡으면 돼요. 오! 사전 미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집적 선곡을 다 뽑아왔습니다. 자 트로트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 아 그럼요. 전 장르를 총망라하고 있다는 점. 16기가에 다 담아왔습니다. 자 원하는 장르 가져가시면 돼요. 댄스 트로트. 댄스 트로트를 못한다면 그래 세미 트로트라도 가자. 저는 댄스 트로트 아니면 세미 트로트. 세미 트로트? 댄스나 세미 트로트는 치열하게 딱 정통 트로트 가고 싶었어요. 자 라인 밟지 마시고요. 라인 밟지 마시고요. 라인 정확히 정확히 자, 지키세요. 라인 정 옛말에 있잖아요. 금 밟으면 네네. 죽어요. 그럼요. 정말 옛날 말이네요. 예 좋습니다. 네네. 첫 번째 음악 갑니다. 3, 2, 1. 안에서 저렇게 앞에 누구라고요? 자자 버스 안에서 자자 버스 안에서 자자 몇 번 버스죠? 미스트로 버스요. 미스트로 버스 정답 와. 맞습니다. 정답 와. 맞습니다. 볼리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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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어떻게 맞춰? 볼리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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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아니야? 미치겠다. 좋다.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마미에게 드리겠습니다. 마마미에 자 아홉 가지 장르 가운데 마마미에 자, 어떤 과연... 장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3번 세미 하실 것 같아요. 세미 선택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붙이세요. 말씀하세요. 네 제가 붙이겠습니다. 자 과연 아 세미
같은데. 자, 정통. 마마미, 뭐 여기 가서 또 생각합니까? 네네, 맘마미에가 세미트롯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홉 가지 장르 중에 이제 한 가지가 결정이 됐어요. 눈물만 뚝뚝뚝 흘리는 그 사람. 두 번째 곡입니다. 두 번째 노래 액션. 야, 잠깐만요, 이거. 야, 우리 김성수 씨, 이거 어떻게? 아, 이거 마이크. 이거 지금 제작비로 고급스럽게 이거... 올려놓은 마이크인데. 운동 좀 하겠다. 오늘 너무 빨라가지고. 아파. 너무 자, 아파. 네, 자, 강승현 씨가 잡았고요. 네. 자, 이름과 제목을 정확히 맞춰야 돼요. 선미의. 선미. 가시나. 가시나. 정답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정통! 올드 트롯! 어머! 올드? 어, 진짜 우회다! 실력으로 손을 보겠다는 거지! 두 번째 노래! 준비! 귀를 여시고 음악 원! 이상하네요. 잡기는 전쪽이 먼저 잡은 것 같은데. 자. 자. 어, 그거 맞다니까. 마마무의. 3, 2, 1 실패. 실패. 자, 마이크 주세요. 네. 자, 마이크. 3, 2, 1 마마무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마마무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자, 현정이와 큐티 복자. 댄스 트롯 결정됐습니다. 와. 자, 수고했어요. 댄스 트롯으로 결정을 했어요. 예. 한 발. 왜 숙행 왜 코를 왜 그러고 있죠? 우리는 얼굴 조심하라 했는데 코를 만지시네요? 아니 왜냐면 저도 코가 좀 예민해서 그런데 왜 그런 거예요? 아니 여기 나오려고 수술했어요. 어. 자, 오케이. 네. 수술 점수 플러스 됩니다.
자 이제 다섯 팀 남았고요. 스캥스 한 발 앞으로. 스캥스 한 발 앞으로. 네, 한 발만. 됐습니다. 자, 아 창피해 어떡해. 다음 문제입니다. 집중. 자, 음악 주세요. 스캥이래. 자 가만히 있어요. 아, 자 일단 스캥, 스캥. 어머. 야, 앞에 난리다, 보고. 난리다. 앞에 보고. 코 괜찮아요. 코 괜찮아. 코 괜찮아. 코 괜찮아. 자. 이정현의. 이정현아. 이정현. 와. 이정현 와. 와. 정답입니다. 자, 그렇지. 야, 스캥스. 그렇죠. 세비 현영포 스캥스. 자 이제 갑니다. 갑니다. 다 무릎으로. 다 무릎으로. 오. 락트로트로 갑니다. 스캥스 락트로트. 자 스캥스 한번 놀아볼까. 이대로 영원히 너만을 사랑해. 가노라 그 한마디. 이걸 구두한 것이 나한테 조금 생선 노려서 나는 뭐가 됐든 일단 적응하는 기간이 좀 필요해. 한 줄하고 이걸 내가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쳐주는 거지. 내가 정말 싫어 싫어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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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야, 진짜 좀 걱정이다. 100억 트롯 거를 찾아라. 대한민국 트롯의 맛 미스트롯. 영광의 본선 진출자를 소개합니다. 인생을 지금 미스트로 첫 번째 본선 진출자는 거울공주 둘이십니다. 4차원 공주 같은 무대 매너로 예심에서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다음 진출자는 강예슬. 단 한 번의 방송으로 미소가 정말 아름답다는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승연. 오늘도 예, 살랑살랑 봄바람 같은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박민희 양입니다. 넘치는 끼로 가능성을 인정받으면서 패자 부활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다음은 하유비. 아이돌 아니고 예, 아이 둘의 엄마죠. 홍성셀럽 공소원 씨입니다. 홍성에서 굉장히 많은 응원을 보내주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자, 계속해서 이승현 양입니다. 다음은 원조 군통령 지원이. 예심전이 방송되고 난 후에 지원이 씨 응원들이 예, 정말 많이 올라왔는데요. 도시권에서도 최고의 가수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꺾기 요정
김은빈 양입니다. 단 한 번의 무대로 많은 별명을 얻은 참가자죠. 꺾기 천재, 모태트로까지 본선 무대에서도 김은빈 양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박성현. 네, 탬버린 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참가자는 안소미 씨. 김나희 씨입니다. 트로트 귀재로 불러달라 가수로의 변신을 노리고 있는 김나희 씨입니다. 곰탕 같은 목소리 홍자. 온화한 꺾기 테크닉으로 마스터분들의 이목을 끌었던 참가자죠. 홍자 씨가 예심해서 불렀던 노래까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넘치는 김말금. 전직 치어리더답게 파이팅도 넘치고 또 호기로운 무대를 보여줬던 참가자입니다. 미스트롯 최고령자 숙행. 블랙핑크도 서태지도 트로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분입니다. 다음은 트로트 머신 유민지. 재즈 트로트 이소윤. 12년차 가수 김양. 눈물을 쏙 빼놓고 가셨죠. 예심 한 무대만으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등극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다음은 트로트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팀입니다. 세컨드. 이분들 백인 오디션 때 난리도 안 지었는데요. 본선 무대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정미애 씨. 엄마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정미애 씨.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고 있는 분이죠. 다음 참가자는 김의영. 처음 한 소절만으로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 실력자입니다. 다음은 마스터들이 뽑은 예심전 미스트롯 미 우현정. 고등학생 같지 않은 노래남과 상큼한 무대를 보여주면서 예심전 3위에 올랐습니다. 마스터들이 뽑은 예심전 미스트롯 선입니다. 대학원생 정다경. 가창력은 기본이고 눈웃음이 정말 매력적인 분입니다. 단 한 번의 무대로 온라인 조회 횟수가 150만 뷰. 대단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미스트롯 100명의 예심 참가자들 가운데 마스터들이 뽑은 1위입니다. 예심전 미스트롯 진 송가인이여라. 가창력과 정통 트로트의 맥을 잇겠다는 송가인씨. 본선 무대에서도 계속해서 1위로 달려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매력적인 이분들과 함께 지금부터 본선 미션을 시작합니다. 미스 우리 진 잘해. 허리 오랜만에 찼어요. 경연 끝나고도 차고 싶다. 어렸을 때 미스코리아 꿈이었어. 나 노래 틀어줬어. 햇빛처럼 별빛처럼. 진 선미의 꿈을 이번에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트롯걸을 찾아라. 대한민국 트롯의 맛 미스트롯. 이제 오늘부터 본선 경연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 예심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고요. 그리고 도전자분들 중에 이미 이제 많이 화제가 되면서 벌써부터 이제 미스트롯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과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장윤정 씨 어떻습니까? 이 주변 반응이 아주 뜨거운데요.
아주 뜨거워요. 네네. 그리고 일단은 우리 이 장르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셨다라는 걸 이 반응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고요. 또 네. 이렇게 몇 분 찜해두는 분들이 벌써 생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100억 트롯 거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분명히 이 자리에서 스타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확 올라가는 네, 그런 네. 반응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예심을 통과한 38팀이 또 미스트롯을 향해서 본격적인 본선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자, 오늘 치러질 본선 1차전은 바로 장르별 팀 미션입니다. 심사 방법을 소개합니다. 무대가 마음에 들었다면 하트를 누를 수 있습니다. 올 하트를 받은 팀은 전원 다음 라운드로 진출합니다. 올 하트를 받지 못한 팀은 전원이 탈락 후보가 되고 마스터 회의를 거쳐 다음 라운드 진출자가 결정됩니다. 지가 잘하니까 힘이 너무 들어가요. 사실 이 트로트 장르에서 단체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이게 이제 대결 구도로 간다는 게 사실은 낯설거든요. 그렇죠. 이제 저희 장르 자체가 솔로 보컬들이 많다 보니까 네. 대다수가 오늘 처음 아마 이 자리에서 그룹으로 노래를 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네네. 어려움이 더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마스터들 입장에서는 한 무대에 한 팀원을 놓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실력을 네.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예. 팀이지만 어떻게 보면 완벽한 개인전인 거거든요. 그렇죠. 본인의 개성을 어떻게 이 자리에서 표출할 것인가에 네네네. 더 집중적으로 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장르별 팀 미션 대결을 시작합니다. 야! 렛츠고! 시작한다. 시작한 거야? 어떡해! 저기요, 아주머니 안 보여요, 예. 시작하지 마! 아, 지금 해요? 너무 떨려. 내가 저기 있는 것 같아. 시작한다, 시작한다! 미스트롯 본선 경연! 첫 번째 팀을 소개합니다. 네, 여러분, 고등부 비조 합격자들로 구성된 현정이와 큐티 봉짝입니다. 네, 여러분, 고등부 비조 합격자들로 구성된 현정이와 큐티 봉짝입니다. 상큼하고 노련한 무대 매너로 올 하트를 받아서 본선에 진출한 우현정 양, 모태트롯 꺾기 영재 수많은 별명을 얻은 김은빈 양, 장윤정의 초원으로 실력을 뽐낸 이승현 양, 이렇게 세 명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와 큐티 뽕짝입니다. 너무 귀엽네요. 반가워요. 너무 귀여워. 진짜 걸그룹 같아. 귀여워. 예뻐라.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엽다. 근데 키는 나만 하더라 다. 근데 이게 엄마 미소가 절로 지어지네. 난 귀여워. 완전 귀여워. 어떤 노래 준비했어요 오늘? 네, 저희 장르별 미션 곡인 댄스 트로트 윙크의 부끄부끄 준비했습니다. 부끄부끄다. 네네. 아, 부끄부끄. 굉장히 윙크의 부끄부끄. 와와와 기대된다. 네. 너무 저 우리 우현정 양 쪽에만 유리한 장르 아닙니까? 어때요? 다들 만족할까요? 아, 아닙니다. 아이들이 진짜 너무 잘해요. 아이들. 네. 저희 아이들이라면 아이들. 나이가 얼마나 차이 나는 거예요? 네, 한 살이지만. 한 살 차이. 네, 한 살이지만. 한 살 차이. 현정 양도 아이들 아닙니까? 리더기 때문에. 네네. 와, 은빈이 어떻게 너무 얼어 있어. 은빈이 양은. 은빈아 괜찮아.
은빈아 괜찮아? 은빈이 형 긴장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괜찮습니다. 예,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어, 진짜? 표정이 조금. 아, 표정. 아, 근데 나는 지금 입장부터 너무 놀란 게 은빈이가 원래 이런 건 하나? 제가 저번 예선 때 전통 트로트를 불렀었는데. 그렇지. 맞아. 안타까운 내 님이여. 그러게요. 은빈 양에는 조금 이제 불리한 그런 장르입니다 지금. 한번 볶아볼까? 볶아볼까 하는데 저희 모두가 다 아니에요. 그래. 와, 템포 엄청 빠르네. 이게 빨라. 아니, 이거 벌써 상상이 가요. 어떻게 할지. 그래요. 북구북구는 각이 나오고 그런 느낌이 나. 아, 근데 애교도 넣어야 되고 좀 약간 귀엽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걸 잘 못해가지고 저랑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아, 어떡해, 나 못 부르겠어, 어떡해. 야, 너무 좋다, 우리. 나 못 부르겠어, 지금. 아, 진짜 너무 잘해줬다. 하니, 하니, 날 사랑하니. 왜 자꾸 원하는 게 많아지니. 겉으로 새침해 보여도 가슴은 두근두근. 쿨하게 보여도 사실은 쿨. 이 노래는 애교 부르면서 사망사망 불러야 되는데, 아, 은빈이한테는 이게 좀 어렵겠구나 하는 걸 느꼈고. 살짝 이번엔 대형? 동선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동선만 정하기엔 또 춤이 있어야 될 텐데, 그치? 춤이야 뭐. 아, 뜨거워 녹아 내리쳤나. 어떡해. 하니 하니. 그냥 불러요. 그냥 가. 아, 그냥 불러. 여자만이 뭐지? 이런 거잖아. 부끄부끄. 야, 괜찮은데? 전 댄스, 트로트 이런 거는 잘 안 불러가지고 그래서 좀 자신이 없었어요. 부끄부끄부끄부끄 부끄러워요. 부끄부끄부끄부끄 부끄하니 하니 부끄부끄부끄부끄 부끄러워요. 부끄부끄부끄부끄 부끄럽게 쳐다보면 부끄러워요. 슬며시 손잡으면 부끄러워. 쿨하게 보여도 사실은 수줍은 여자랍니다. 정말 부끄러워. 부끄럽게 들립니다. 부끄럽게 들립니다. 네. 은빈 씨 계속 웃어야 돼. 이런 노래 안 해봤잖아요. 네. 그치? 네. 그러니까 어색하지. 근데 계속 그 얼굴에 어색한 게 보이잖아. 웃으면서 언니들 따라서 자신감 있게 막 자신 있게 하면 돼. 해도 돼요. 지금 너무 잘 웃는데 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은빈이 형 왜 그래? 왜? 왜? 힘든가 봐. 힘들구나. 힘내서 조금 더 해요. 그게 저는 집에서 혼자서 연습하니까 그런 걸 지적 당해본 적이 없어서 좀 속상했어. 어떻게 솔직히 얘기해야지. 귀여울 것 같다. 고등부 화이팅! 와! 고등부 화이팅! 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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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이에요! 잘하자. 즐기자. 화이팅! 화이팅! 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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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와, 쟤는 진짜 타고났다. 저렇게 흔드는데도. 정말 꺾는 게 장난 아니더라. 살짝 겁이 나 여자 마음이 이런 거잖아. 지금 또 분위기는 또 우승이에요. 예. 네, 분위기는 우승 분위기예요. 아니 제가 보니까 현정이가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동생들보다도 제가 보니까 현정이가 긴장도 많이 하고 부담도 많았던 것 같은 게 왜냐면 리더니까 노래할 때도 특히. 그렇고 춤출 때도 그렇고 오히려 현정이가 약간씩 흔들린 것 같은 만큼 동생들보다 예, 챙겨주느라고 처음에 현정 양이 음이 흔들리길래 저도 모르게 제가 갑자기 앞으로 이렇게 훅 나가면서 봤었어요. 그런데 그 현정양이 자기가 약간 실수하면서 시작을 해서 그런지 하는 내내 열심히는 하는데 긴장한 게 너무 보여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저도 무대에서 아직도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 근데 그걸 티를 안 내려고 끝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예뻤고 그래서 셋이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잘 해낸 것 같아서 진짜 박수를 많이 쳐주고 싶은 무대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은빈이는 지금 본인이 뭘 했는지도 모르겠죠? 네. 우리 은빈이 저 춤을 너무 잘 추고 은빈이 세상에 이제는 뽕기가 있는 부끄러워요. 아주 걸쭉하게 부끄러워. 걸쭉하게 부끄러워. 근데 그 창법은 그 우리 은빈이만의 독특한 네. 그거를 굳이 바꾸지 않고 그냥 그렇게 가져간 거예요? 아니면 연습을 했는데도 안 된 거예요? 그냥 저가 하던 대로 했던 거예요. 잘했어요. 부끄러워요. 저도 그 점이 되게 좋았어요. 보통 그렇게 정통 트로트 창법으로 했을 때 이렇게 빠른 템포로 가면 박자가 밀리게 돼 있거든요. 힘들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박자가 안 밀리고 정확하게 가는 거 보고 솔직히 좀 깜짝 놀랐고 그런 점을 제일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음악적으로 안정적이고 완성도 있는 무대였던 것 같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정이와 큐티 뽕짝은 전원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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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했어. 너무 잘해요. 부끄부끄.
잘했어. 오, 대박. 너무 했어요. 언니 그럼 감, 감기인데 뭔가 미안해요 언니. 저희 해냈어요. 참아요. 저 이쁘게 나와야죠 언니. 아, 이쁘게 나와야죠. 이 나무 다 망가진 것 같은데. 아. 뚝 언니 뚝. 마냥 신났어요 지금. 와. 아 그래도 이렇게 결과가 잘 나와가지고 그래도 뿌듯했어. 자 이번에 공연을 준비한 팀은 바로 와 나이스입니다. 와. 야. 자 나이스는 홍성 셀럽 봉서원 씨, 미녀 개그우먼 김나희 씨, 그리고 탄탄한 기본기로 올하트를 받은 김소유 씨까지 모두 세 명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와우. 아니 그냥 그룹 아니야? 그냥 그룹? 혹시 준비되어 있던 한 팀인 것 같은 데뷔하신 예. 것 같아요 지금 직장부 근데. A조 합격자들이고요. 자 이제 자세 푸셔도 됩니다. 네. 자 이제 자세 푸셔도 됩니다. 네. 자 본인 자, 팀 소개를. 자 나이스 김나희 씨 개그우먼 김나희 씨가 여기 저 리더입니다. 그래서 네. 이름이 팀 이름이 나이스고요. 네. 아 나이스가 아니라 나이스. 이분들은 정통 트로트 장르를 선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리스트를 보니까 팀마다 계속해서 불화가 있네요. 그래요? 다음 불화가 있네요. 와 진짜 이거 대박이다. 나이스! 안돼! 정통 트로트! 안돼! 내가 그랬어 안돼! 정통 트로트 B입니다 B. 와 어떻게 너무 어렵다. 손 대면 턱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아 이거 안돼.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언니? 어 이거 한번 들어보자. 나는 이 노래는 잘 몰라. 거기만 사비밖에 몰라. 너가 지금 자신 있는 게 조민미 선배님께 더 자신 있다는 거잖아. 자신이 이거보다 나아요. 이거는 이거. 그러면, 네. 저는 두 개 다 그러면은 바다가 육지라면 가자. 나 이거 가사도 몰라. 어떻게 지금부터 빡세게 외워서. 아 어머니 엄마 보고 싶어. 아니 할 수 있어. 아니 할 수 있어. 바다가 육지라면 할 수 있어. Set, go! 하나, 둘, 셋, 넷. 얼마나 멀고 먼지 가고파도 못 갑니다. 이 팀 이거 말고 뭐 있었죠? 곡이? 봉선아 현정. 그거 한번 불러보실까요? 손 대면 턱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더 이상 참지 못할 그리움을 가슴 깊이 물들이고 봉선아 연정. 아,
이게 더 좋지 않아? 이걸 하시면 어때요? 지금 여태까지 제가 선곡 추천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밝게 하셔도 좋을 것 네. 같아요. 아까는 너무 심각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그 노래 부르는데 너무 아니, 기분이 안 좋아 보이셔가지고. 그러니까 노래 이 좋은 노래인데 되게 막 개성도 안 살고 되게 노래 잘하시는 분들인데 싸웠나? 근데 왜 이렇게 밝지? 밝게 싸웠나? 아니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래서 선곡 미스가 우선 있었고. 안 듣고 한데 이 정도면 잘한 거야. 맞아. 진짜. 잘했어. 너무 좋아. 괜찮고 예쁜 거 있다 싶으면 그냥 바로. 야, 너 이거 어떻게 신고 춤출래? 와. 아, 이 아가씨도 이쁘니까 3만 원 끊어드리라고. 아이, 네, 감사합니다. 2만 원에 합니다. 와, 이 옷이 진짜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지. 디커비를 디커. 끈을 바꿀 수가 없구나. 어떻게 어떻게 하냐고 근데 저거? 저거 다 꼬매야 돼요. 이거 떼고 들어가는 거. 이거를 이렇게 해서 꼬매야 돼. 이렇게. 아, 이거 꼬매신 거. 일단 가운데 어떻게 했어? 꼬매는 가운데 자르면 되지 뭐. 다 끝나고 나 저녁 때 벗을 텐데. 아니 빨간색 옷 입어야 되잖아. 일체형으로 벗자.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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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 아직까지 영혼이 없었는데 영혼이 생겼어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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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화이팅. 우리 연습실에서 발레 연습실에서 했던 것처럼 화이팅. 두 성을 확 써버리네.
욱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장윤정씨 기립박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통 트로트에 도전한 예, 나이스 팀 현철씨의 봉설아 연정을 외우세요. 아, 외우세요. 맛깔나게. 예. 아니, 아, 또 오른바다입니다. 공소원씨 왜 이렇게 흐느껴 웃어요? 지금 눈물... 이 전화 오라트 나왔을 때 네. 뒤에 우리는 안 되겠다. 그냥 우리 연습반만큼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오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올라왔는데 이렇게 네네.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 정통 가요를 뻔하게 부르면 걸쭉하게 들리고 나이 들어 보이고 지루하게 들리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나이 때가 불러도. 근데 이 세 분은 전혀 그렇지 않고. 너무나 아름다운 정통가요를 정말 오랜만에 듣고 보는 것 같아서 뭐라 그러지? 홀렸어요. 우리를 홀렸어요. 이 팀은 그냥 요대로 바로 나가도 아니 미국 가도 될 것 같아요. 이무성님이 바로 제작을 하셔도 될 정도로 네 지금 마음에 깊게 지금 점을 찍어놨고요. 깊게는 찍지 마세요. 옆에 계시니까 너무 예, 깊게는 찍지 예, 마십시오. 예. 붐씨는 어떻게 그 좀 개운하게 보셨는지요? 무대 자체가 굉장히 시작부터 개운했던 게 왜냐하면요 이 앉아서 세 분이 앉아서 이 봉선아의 봉오리를 표현하셨어요. 그러면서 활짝 피면서 딱 센터에 있는 나이씨가 치아를 12개 활짝 보여주시면서 그 표정이 시청자도 확 그냥 픽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예, 그 표정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쫙 피면서 치아 12개 예, 쫙 하면서 아 저 표정이에요. 아 저 표정이에요. 저거예요. 예, 오라트의 에너지였습니다. 네. 예. 노래까지 잘했어요. 노래까지 사실 소유씨가 진짜 많이 긴장 춤 처음 춰보죠. 맞아요. 근데 진짜 표정도 무표정하고 하면서 자기가 입이 막 바짝바짝 말랐나 봐요. 막 침을 삼키면서도 할 걸 다 하더라고요. 손 내면 더욱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봉선화라 부르리. 네. 소유 씨는 오늘 떡 좀 안 가져왔어요. 그때 많이 드셨잖아요. 아니, 선배님이 많이 네. 녹화가 진행돼서 출출해하세요. 예, 예. 그래서 아, 많이 썼는데 떡을 좀 줄까봐 누르신 건 아니죠, 설마? 근데 예. 너무 많이 써가지고. 예. 조영수 씨 저 정통 트로트 장르였거든요.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란 게 일단 김나희 씨 노래 이렇게 잘하시는지 솔직히 몰랐어요. 근데 그 노래를 뭐라고 표현해야지 되게 겸손하게 잘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막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 부족한 거 아는데 그 부족한 거 빼고 나머지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일단 목소리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꺾을 때 아직은 꺾을 때 그 트로트를 많이 안 부르신 티는 나는데 저는 그게 더 신선하고 그냥 이렇게 꺾겠지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다르게 꺾으시더라고 예쁘게.
그 목소리도 너무 좋으셔서 솔직히 김라인 씨 저는 완전 반했고 깜짝 놀랐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소원 씨는 지난번에 이제 첫 예선 때 저희끼리 얘기를 했어요. 그때 퍼포먼스 위주 공연이었어서 이분은 분명히 노래하면 엄청 더 잘할 거다. 노래에 집중을 하면. 또 오늘 되게 반갑게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노래를 너무 잘해주셔서 네, 저희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에서도 저희는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소유 씨는 물론 잘, 원래 너무 잘하시는 분이지만 오늘 무대에서는 조금 아쉬웠어요. 소유 씨는 힘을 뺄 때 좀 빼는 걸 조금만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소유 씨 같은 경우에는 정통 가요를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둘은 굉장히 샤하고 콧소리도 내고 이렇게 한 번씩 콕콕 뒤집어주는 그 맛이 있었는데 중간에서 너무 세게 튀어나오니까 난 알아요. 소유 씨가 지금도 힘을 뺐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더 빼야 돼요. 더 빼면 훨씬 더 이건 뭐지 하는 소리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고생했어요. 자, 올 하트가 또 나왔습니다. 네. 직장부 A 합격자들 나이스! 세 분 모두 나이스. 전원 합격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나이스. 감사합니다. 나이스예요. 아주 나이스. 팀 이름도 잘 지었어. 끝났니? 엄마 나 떨어졌어. 아, 아예 뭐 괜찮아.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러게 아쉽기는 한데. 너무 아쉬워 엄마. 엄마 나 트로트 가서 안 되겠다 그치? 경연이 살벌하니까 그런 거지. 너는 이제 기획사에서 해가지고 노래 만들어가지고 박사진이랑 다니면 되지. 싫은데? 나 통과했는데? 붙었다고 우리 팀 세 명 다 붙었다고 엄마. 붙었어요. 됐대 됐대. 아 그래. 근데 이렇게 연기를 잘해. 난 끊을게. 나 밥 먹을 거야. 그래 경사났네. 경사났다. 알았어 엄마. 됐어. 밥 먹고 전화해. 식사 맛있게 하세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주인공들은. 하나 걸스 팀입니다. 기대돼. 아. 예. 오우 세. 야. 오우 세. 걸그룹 아니에요? 하나 걸스는 격정적인 퍼포먼스로 리틀 지원이라는 별명을 얻은 장하온 씨, 걸그룹 분대 정통 트로트로 승부를 걸어서 화제가 된 박성현 씨, 독보적인 캐릭터 공주마마 두리 씨, 독특한 보이스톤으로 본인만의 창법을 구사해 올 하트를 받은 하나 씨, 이렇게 네 분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표정의 표정의 끼가 네. 자 표정의 정말 기대가 많이 자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걸그룹부의 하나 걸스입니다. 네. 야, 진짜 걸그룹 같다. 걸스입니다. 섹시함의 진수를 보여줄 걸그룹부 한아 걸스입니다. 이제 많이 추워요? 어때요 저렇게? 한번 해줘. 자, 컨셉이 예. 예 많이 춥나 봐요. 도발적입니다. 많이 추워요. 의상이 예쁘다. 어? 저런 옷도 한번 평생 못 입어보고 가는구나. 나도 지금 입을 수 있어. 그럼요, 언니. 왜 안 돼요? 그럼. Why not? Why not? 네, 이 팀은 네. 도전 장르가 정통 트로트입니다. 진짜? 예, 준비하신 노래는 나훈아 씨의 갈무리입니다. 아, 네. 세다. 아빠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인데. 네. 우리 예심할 때 하온 씨하고 성현 씨는 그 퍼포먼스를 보여줬잖아요. 하온 씨 같은 경우에는 춤을 추면서 노래를 했어서 춤 너무 잘 추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성현 씨는 탬버린 맞아 예. 하는 모습 너무 이쁘고 잘 봤는데 아 두리 씨는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공주는 외로워. 제가 섹시함의 진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씨도 또 기대가 되는 게 굉장히 얌전히 서서 노래만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정통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있었던 친구라서. 그렇습니다. 리더입니다. 또 더군다나. 기대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무대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걸그룹 합격자들이 준비한 하나걸스. 일단 잠깐만. 병고. 그냥 너무 죽여가지 마 일단. 그니까 그러면 어차피 이 노래를 여자가 부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달라요. 맞아. 원곡에서 여기 앞부분만 좀 더 웅장하고 중간 중간에 현이나 이런 거 넣어서 좀 더 풍성하게만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다. 근데 전체적으로 다 진지하게 갈 거지? 아, 진지하게. 진지하게. 아니 노래가 이렇게 빵빵 터지는데 갑자기 막 갑자기. 팀 자체가 걸그룹 팀인데 퍼포먼스는 무조건 한 부분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통으로 가자라고만 하기 때문에 제가 살짝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네. 걸그룹이지만 정통 트로트를 너무 심하게 편곡을 하지 않되 여자 걸그룹도 이런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장르 도전이잖아. 쌤이랑 댄스는 따로 있어. 우리가 그걸 보여줘야 할 수, 돼? 어, 할 수는 없어. 근데 전통, 전통이 너무 많아서 조금은 튀어도 될 것 같아, 우리가. 그러면은 편곡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러면 바꿔야 있겠고. 돼. 그럼 아니고 아니면은 편곡을 안 바꾸더라도 우리가 그냥 액션을 조금 더 좀 과하게 해서 어떻게 막 이래서 막 이렇게 난 솔직히 그러고 싶은데 안무를 그러면 안 안무를 되고 안무를 다 같이 이래서 그건 나쁘지 않다 생각해. 제가 참다가 어필을 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정통 트로트이기 때문에 이걸 살려서 가야 된다 라는 의견이 더 컸죠. 이 노래 자체가 정말 발라드 약간 노래적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 알면서 왜 이런지 몰라 두 눈에 눈물 고였잖아. 이 팀 저번에 보니까 퍼포먼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노래가 워낙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여기 이것만 안 벗어나면 돼요. 근데 이 곡은 원래 트리플 스윙처럼 해도 리듬에 한해서는 사실 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팀의 개성을 위해서는 사실 써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지. 갑자기 이제 의욕이 상승이 된 거죠.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훨씬 괜찮아. 그냥 가능은 하거든요. 괜찮다. 템포가 좀. 근데 결정은 물론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네, 스윙으로 바꾸니까 네, 훨씬 더 신나고. 저희는 걱정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 그럼 제가 잘한 건가요? 어,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어, 진짜로요. 아니 내가 말할 때는 듣지를 않더니 확실히 이게 전문가가 말씀을 하시니까 확 바뀔 수가 있나. 드리아 미안해. 어 저기요 개수영 아직 봤어요. 저기 개수영이에요 이거. 개수영이에요. 와 진짜 좋은데. 우리들끼리 좀 더 돈독해질 겸 하루를 알차게 마무리하려고 수영장을 갔죠. 진짜 너무 좋아. 우리 걸그룹적인 요소도 많이 보여줄 수 있고. 맞아. 우리 색깔을 보여줘야지 우리가. 우리 색깔을 맞아. 빼놓으면 안 되지. 그렇지, 맞아. 우리만의 스타일로 한번 해볼까요? 스타걸 파이팅! 연습은 진짜 매일같이 만나서 했어요. 무기라고 하면 스탠드 마이크. 스탠드 마이크와 한몸이다. 내 베이비다 라고 생각하면서 연습에 임했어요. 다리로 휘감거나 몸을 타거나 약간 섹시함의 묘미를 넣어봤어요. 어, 자기야 이거 괜찮긴 한데. 발품파는 걸그룹 화이팅 화이팅! 자,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자, 걸그룹 합격자들이 준비한 하나걸스 음악
주세요. 갈머리를 어떻게 할까? 간대, 간에 가, 가. Let's go. 아, 나 이런 트로트 장르가 너무 좋아. 6개의 하트를 받았습니다. 네. 예. 우리가 왜 시험을 볼 때 한 과목을 잘 봐서 들어갈 수 있는 전형이 있고 검정고시는 평균적으로 몇 점 이상이 되어야만 붙잖아요. 검정고시 같은 팀이에요. 평균적으로 너무나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일단은 두리 씨 같은 경우에는 아, 저 친구는 그냥 재밌는 친구지 독특한 친구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실력이 받쳐주니까 너무 매력이 있고 우리 성현 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탄탄해요. 보컬도 탄탄하고 무대에서 춤출 줄도 알고 하훈 씨는 본인 파트에서 본인이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가창에서 다른 분들이 너무 진하게 잘 해주니까 나는 감정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계산을 한 것 같아요. 몰라. 감정 잡고 노래한 거 아주 영리했어요. 예,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잘하는 것만 보여줘도 부족하거든요. 우리 하나 씨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양보를 했네요. 노래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보컬도 많이 가르쳐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래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춤도 잘 춰서 놀랐어요. 그냥 가만히 서서 조용히만 노래하는 친구인 줄 알았거든요. 오늘 이 네 분은 예측 그 이상 으로 실력을 보여준 것 같아서 네네. 네.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너무 잘했어요. 일단 네. 살짝 개인적으로 후회가 되는데 누를 걸 하는 후회도 지금 살짝 들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리 씨 보컬에 좀 놀랐어요. 그래서 두리 씨 보컬 하는 걸 많이 듣다가 타이밍을 좀 놓친 것 같아요. 저희 심사할 때는 급격 금지예요. 이렇게 이제 얼굴이 아니어도 네 분 다 뽑을 수는 없는 건가요? 그건 이제 우리가 회의를 해야죠. 회의를 해야죠. 지금 뒤늦게 후회. 둘이 그 노래 실력에 우리 진짜 놀란 거예요. 아, 우리 진짜 그 조영수 씨하고 제가 딱 처음에 들어가는데 둘이 눈만 쉬고 너무 왜 저렇게 잘해? 진짜 저랑 이무성 씨도 그랬어요. 놀랬어요. 그랬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어머나.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엉뚱한 짓을 해서 노래 잘하네. 엉뚱한 짓을 잘해. 오 잘해.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조영수 씨가 하트를 주지 않으면서 네. 이 팀은 탈락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탈락자는 누가 될지 저희가 회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뒤쪽으로 잠깐만 이동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마스터분들 회의하시겠습니다. 좋네. 어떠세요? 연습을 많이 했네요. 딱. 아. 하은이도 되게 잘했고 지원이를 벗어 던지면서 그러니까. 자기 있게 보여지면서. 아쉽다. 진짜 아쉬워요. 아니 조용히 많이 받아봐. 네. 감사합니다. 얘네 프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저도 X번인 것 같아요. 어떻게? 얘네를 성공시켜야 된다고. 언니는 왜 예술표 X끄고 정상? 나 그냥 나 예뻐. 너무 예쁘지? 난 이뻐서. 왜냐면 내 몸속 이런 게 너무 예뻐. 그건 잘해. 그거 잘해. 섹시하고. 그래서 한번. 아리까리했던 게 딱 네네네. 떨어지면. 걸그룹 합격자들이 뭉친 하나걸스 네 분 가운데 몇 분이나 다음 라운드 진출할까요? 저희가 갖고 있는 휘장의 개수는 세 개는 나오지 않을까? 두 명입니다. 네 분 가운데 두 분만 다음 라운드 진출합니다. 과연 이 휘장의 주인은 누가 될 것인지. 자, 네 분이 함께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는데요. 두 분만 다음 라운드 진출합니다.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라운드 진출자는요? 합격자입니다. 네. 자, 선택을 받으신 분 첫 번째 진출자 두리씨입니다. 두리씨입니다. 두리씨. 자, 두리씨가 축하드립니다. 두 명이 됐습니다. 네. 다음 라운드 진출합니다. 네 분 가운데 가장 먼저 일단 두리 씨가 합격한 이유는요. 네. 전 라운드보다 얼마나 성장했느냐, 얼마나 다음 라운드에서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느냐를 또 놓고 봤어요. 가능성에 가장 적합하게 네, 잘해 주셔가지고 첫 번째 네, 다음 라운드 진출자로 감사합니다. 뽑게 되었습니다. 예예. 예. 두 번째 진출자입니다. 두 번째 진출자는요. 세 분 가운데. 누굽니까? 성현 씨입니다.
박성현 씨입니다. 박성현 씨! 박성현 씨 두 번째 축하드립니다. 휘장의 주인이 되셨고요. 자, 네 분 가운데 두 분만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네, 굉장히 어렵고요. 이유는요, 이제 성현 씨랑 두리 씨가 정말 네 분 사이에서 걔네 역량도 잘 표현해주고 팀으로서 또 정말 잘 어울리면서 저희에게 마음을 확 사로잡지 않았나 싶어서 저희가 예, 두 분을 다음 라운드 진출자로 네. 예, 또 뽑게 되었습니다. 예예. 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다른 분들도 정말 너무나 잘해주셨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하나걸스 네 분께 여러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내려가요, 계단. 우리가 했던 시간들이 기니까 그렇지. 맨날 만나. 아니 괜찮아, 우리 또 만나서 밥 먹을. 아 다이어트 했구나. 아. 언니도 떠나서 학교 하나 이런 걸 떠나서 빼셨어. 우리가 갑자기 시간들이 너무 생성이다니까. 네, 하은 씨. 자, 이번에 경연을 펼칠 팀은 맘마미의 팀입니다. 컴온! 오, 세다. 합격자들 무섭게. 아, 여기 세다. 맘마미의 팀입니다. 오, 세다. 여기 세. 예예예요. 이제 우리 맘마미. 왜 누워 있어? 어머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왜 누워 있어? 어머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어? 야. 와. 잠옷들 입은 거야? 잠옷이야? 네, 맘마미에는 미스트롯 엄마들 팀입니다. 스튜디오를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김유선 씨. 춤을 추는데도 엄마의 감성을 갖고 있다는 평을 얻으면서 올 하트를 받았던 하유비 씨. 개그우먼이지만 알고 보면 트로트 실력자 안소미 씨. 개인기는 오직 가창력 정미애 씨. 모두 4명입니다. 뭐야? 저거 근데 잠옷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저 미용실에서 입는 거 아니야? 미용실 가운 아니야? 약간 변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와연 엄마, 김노아 엄마, 김도아, 김리아 엄마, 조재훈, 조인성, 조아영 엄마. 오늘은 육아가 아닌 노래하러 나왔습니다. 맘마미에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자, 맘마비에 마미부 예심 통과자들로 구성이 된 팀이고요. 아, 리더는 정미애 씨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맘마미애고요. 네. 공명이 우연히 라는 노래인데요. 아하. 저요? 예, 우연히. 아, 연희. 우연히. 아, 네, 우연히. 네네. 노래 가사를 제가 쭉 보니까 나이트클럽에서 옛날 남친을 만나서 예. 첫사랑 그 남자를 만나서. 왜 골랐는지 참 예, 엄마들인데 어떻게 표현하실지도 궁금하고요. 네, 저희 부부는 나이트클럽에서 생각지 못하게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진짜? 네, 거기서 노사연 씨가 무대에서 막 내려오는 거예요. 퍼포먼스가 끝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누가 먼저 할 거 없이 이렇게 나가는 길에 들어오는 길에 딱 마주치면서 이상하셨군요. 전기가. 네, 노사연 씨 그때 예. 햄머에 퐁 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나는 노사연 씨가 씨를 보고 무대에 딱 있을 때 야, 정말 크다. 정말 아니, 빅스타. 네, 네, 빅스타. 예, 빅스타. 빅스타. 정말 무대가 꽉 찬다. 노래 한 곡으로 좌중을 딱 휘어잡는 점수가 정말 크다. 정말 그래서 오늘 이 무대가 저희들에게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할지 말이죠.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크다 한마디 해두시고 지금 땀 흘리고 계세요. 지금 크다라는 말에 그냥 뽕 맞았어요. 좋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저희가 준비한 게 좀 있어서요. 잠깐 네.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겠습니다. 네네네. 아, 들어갔다 나옵니까? 네. 아, 그래요? 그럼 노래를 어떻게 틀어드려요? 아니면 들어갔다 나오면 들어가면 틀어드려요? 들어가면 좀 이따가 들어가면 좀 이따가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대 준비해 주십시오. 네. 무대 준비해 주시고요. 특별한 게 있네. 네. 뭔가 있네요. 되게 저 때문에 세미한 거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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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선택!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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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밤이! 뭐야 여기 와서 또 생각합니까? 손! 붙여주세요! 세미트롯! 세미트롯! 무섭다. 무섭긴 무섭다. 반대권은 언니 반대권은? 반대권은 언니 반대권은? 어? 이게 뭔데? 이게 트로트야? 그냥 우연히로 난 우연히 난 우연히 사실 정통 쪽으로 좀 선택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춤을 추시면서 노래를 하시잖아요, 우연 씨가. 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나 되게 자신 없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춤을 춰본 적이 별로 없어요, 진짜로. 둘이 빵! 무대가 전체가 분위기가 난감 빠 이러면 여러분 박수 한번 맞춰주시고 나이트 클럽에서 안무 이렇게 맞추고 그 대신 그때 치마를 뜨는 거예요. 이거 치마. 그러니까 불이 켜지면서 의상이 치마. 바뀌는 거야. 의상이 바뀌는 거야. 나 그거 좀 어려운데. 아유 언니 치마 뜨는 건 한 개도 없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맞는 게 없다니까. 아니라 맞는 게 없다니까. 지금은 사실 이 몸에 붙은 살들이 저를 엄청 괴롭히거든요. 이 미션 끝나고 다음 미션 딱 오면은 걱정되는 게 첫 번째 의상이에요. 아, 나 다음 뭐 입지? 큰일 났네. 예쁜 거 입고 싶은데 아예 예쁜 건 생각도 못 하고 맞는 게 별로 없으니까. 사랑도 부질없어 언니 취향에 맞게 바꾸면 되는 거잖아. 바꿀게요. 상관없잖아 언니. 언니 옷부셔도 입을 거고 언니 아. 원래 입는 지금 이런 길이 치마에다가 그냥 겉에 그 두루마기 뭐 치마 예. 그것만 벗는 그냥 실용만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배가 살이 너무 많아가지고 되게 그림이 안 예쁘는데. 4명이 이제 그림이 무대가 있으면 좋죠. 아니 그건 우리가 제작을 해야 돼. 그건 이거 허리뼈 묶는 거야. 딱으로 하긴 하는데 좀 더 바바바바바바밤 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요. 하나 그거 그 상태에서 팔은? 팔? 팔은? 팔? 아 어렵다.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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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있었는데. 그냥 머리만 흔든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렇게 살이 상처 돌리는 것 같아요. 네, 머리만 그리고 팔만 팔만지. 그래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느낌은 일단 느낌은 한 번 더 섹시하게 일어난 다음에 둘 셋 언니 일어나 못 빠졌어. 바바바바바바바 내가 왜 이런. 나도 치기는 정말 잘해. 쫙쫙 찢어줘. 언니 찢을래요? 되네. 우와. 되네. 우와. 우와. 마지막, 마지막. 이거 원래 내 거였어. 아 왜요? 아, 이렇게 와서 좀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냥. 저는 목숨 걸고 왔는데요. 있는 그대로 그 모습 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열심히 할 거고 이 무대가 진짜 마지막이구나 싶을 정도로 진짜 무조건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가야지. 그렇지, 우와, 간다. 그렇지. 야, 애들 다 자는 거야. 애들 다 자, 밤에.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보면 재미가 없지. 나이트직. 정말
맘마미팀 올하트를 받으면서 저는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흥이 넘치는 무대였습니다. 네네네. 네. 아 진짜 우리 이 팀이 그 뮤지컬처럼 그 노래 위에 더 엄마들의 그런 애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잘 적절히 표현해서 윤정 씨도 일어나게 됐죠. 음악이 네. 주는 이게 굉장히 감동이 대단한 거거든요. 네네. 네, 이분들의 눈물과 땀과 또 자기들의 노력과 이런 것들이 아무리 또 같은 노래지만 또 이렇게 저희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는 네. 바로 큰 힘이고요. 이 팀 맘마미에의 이 노래들도 되게 잘했고요. 다. 그리고 또 우리 정미애 씨 연습하다가 다치셨나요? 네, 다리 찢게. 아니 뭐 그게 점수 크게 준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통일성과 이 한 팀으로서 다 모두들 다 잘했던 것 같아요. 예. 본인이 맡은 본인 파트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일단 하유비 씨가 시작을 했잖아요. 이 걸레 들고 나와서 사실 첫 시작이 굉장히 부담일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를 시작 첫 테이프를 끊어서 해줘야 된다는 게.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유선 씨가 두 번째 앉아서 했잖아요. 사실 저 깜짝 놀랐어요. 앉아서 그렇게 안정적으로 하고 나서 끝나고 자기 소절이 끝났는데도 머리 흔드는 연기 끝까지 하는 거 보고 정말 집중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고 느꼈고 우리 소미 씨는 늘 느끼는 거지만 굉장히 파워풀하고 에너지가 넘치는데 중간에서 너무 흥이 나게 잘해주셨고 정미애 씨는 워낙에 보컬도 안정적이셨고 그리고 부상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리 찢기까지 열심히 잘해주셔서 네 분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아 그리고 합을 맞췄는지가 보이는 무대여서 하트를 안 누를 수가 없었어요. 네 분 다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특히나 우리 안소민 씨는 와일드카드였잖아요. 떨어졌다가 맞아요, 맞아. 부재를 마지막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뻐했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오늘 이 무대에서는 주인공이었어요. 절대 뭐 이렇게 실력이 뒤처지거나 개그우먼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올라왔다라는 생각을 남들이 할까봐 그런 걱정이나 부담 안 해도 될 만큼 오늘은 완벽한 가수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잘했어요. 아, 네. 이 무대를 보면서 아 내가 하고 있는 이 장르가 이야기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장르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노래도 개개인이 너무 잘했고 춤도 너무 잘 췄고 구성도 좋았고 주부로서 애기 엄마로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그 이야기가 진짜잖아요. 네 분한테는 그냥 척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이야기를 갖고 노래를 하니까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저도 아이를 낳으니까 그거 찢을 때 나도 이거 찢을 뻔했어요. 너무 신나고 막 나도 너무 나이트클럽 가고 싶다.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나이트예요. 예. 특별히 이제 맘마미의 네 분을 보면서 육아에 힘들면서도 이렇게 또 본인들이 힐링을 받는 그런 시청자분들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 준비하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고요. 엄마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일곱 마스터로부터 모두 하트를 받으면서 전원 통과합니다. 다음 라운드 진출 축하드립니다. 성공!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네. DJ 뽕치스 버리. 아이 좋아. 자, 맘마미에의 네 분 전원 2라운드 진출입니다. 본선 통과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스러운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땡큐! 자, 이번 공연의 주인공 바로 바로 오케이. 축하! 전역부 A조 합격자들로 구성된 숲킹스입니다. 난 안 몰란다. 숙킹스 안 몰란다. 난 못 보겠다. 야, 세다. 이거 죽음의 조인데 죽음의 조. 우와. 죽겠어. 우와. 와우. 와. 패자 부활로 올라온 지원이, 스탱 씨와 봄탕 같은 목소리 홍자 씨, 올 하트로 본선에 진출한 뮤지컬 가수 출신의 장서영 씨. 자, 모델 출신 분위기의 한담희 씨. 백인의 오디션에서 마스터가 뽑은 미스트로 찐 송가인 씨. 자, 이렇게 여섯 명이 한 팀입니다. 스탱스 멤버입니다. 어벤져스네, 어벤져스.
자, 현역도 또 남다른 포스가 느껴지는 여섯 분의 무대가 이제 잠시 후에 펼쳐지겠습니다. 아, 벌써 기운이 숨을 못 쉬어요. 아니, 등장만으로도 네. 진짜 어벤져스다. 어벤져스가 나왔습니다. 스캥스는 도전 장르가 락트로트입니다. 야. 락트로트. 준비하신 노래는 윤수일 씨의 황홀한 고백을 준비하셨고요. 전쟁이에요. 전쟁이요. 이 팀 우리 송가인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불편해 보여요. 네. 원래 지금 의상도 전통 트로트 하신 분인데 의상이 너무 조이는 거죠 지금. 네. 아, 노래할 때 30cm 이상을 안 벗어났던 친구인데 지금 저렇게. 옆머리를 따서 올리고 지금 굉장히 네네. 우리 가인 씨 얘기 좀 해봐요. 마음에 들어요? 팀원들이? 네, 너무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들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더듬으셨어요. 네. 많이 혼났어요. 네. 약간 좀 내가 이 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려낼 대로 우려낼 혼자, 우리 혼자 네. 혼자도 굉장히 지금 불편해요. 어때요? 기다리던 봄이 오고 있는데 이리 나를 떠나오. 어때요? 저희가 사실 좀 힘들게 힘들게 좀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좀 지금도 늦지 않았어. 이거야. 시작. 지금도 늦지 않았어. 지금 막 지금도 늦지 않았어. 여기 다 같이. 그때 돌아온다면. 다시. 왜냐면 아까 전절을 안 했잖아. 시작. 일단 빨리 까져먹기 전에 불 끄는 거 먹고. 헬러리. 점수부터. 이거 해봐. 아, 뒤에 한 번만 더 해보고 그래, 가자. 그래, 그래. 또 헷갈려. 시작. 이게 우영이. 아, 뭐 죽겠다. 내가 말이나 할 수 있어요, 언제. 어찌 이러나요? 너무 유리해. 아, 우리 목 다 갔어요, 지금. 자고 있는 거. 어제 만들었지. 앞에 조금 힘 빼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마스터분들의 회의를 통해서 패자 가운데 부활을 시킬 수 있는 몇 팀을 발표할까 합니다. 지원이. 오! 현역 지원이. 지원이. 자, 합류합니다. 본선 합류합니다. 지원이가 부활합니다. 그냥 되게 좀 많은 거를 생각하게 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떨어지고 붙고 하면 그 짧은 순간에 이걸 계속 어떻게 해갖고 나가지? 나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지금도 떨어질 수도 있다. 맞아요. 오디션도 떨어질 수도 있는데 6년 동안 정말 힘들게 왔거든요. 진짜 힘들게 와서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버릴까 봐. 내가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래 받아들이고 정말 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어떻게든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해보자. 궁아 별들도 잠이 들고 따라 배우세넷 궁아 우리도 자리를 바꿔야 돼요.
안 하던 댄스를 하니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느낌 자체가 되게 다르고. 아, 엄청 걱정했어요, 진짜. 아, 나 춤 진짜, 아, 진짜 제일 못 추는데, 제일 자신 없는. 아, 저 춤하면 막 저는 또 집에 갈 거라 생각했어요. 춤 진짜, 어우, 진짜 발색. 뒤돌아서 그냥 오른 다리를 뒤에다가 놔. 그리고 이렇게 돌아. 이게 너무 빠르니까. 그럼 되지. 이 다음에가 어색해요. 내가 정한 게 있는데. 네온이 잠깐 그렇게 해서 네온이 불타는 거리 네온이 불타는 거리 이렇게 하거든요. 아, 너가 짠 거야? 네. 아, 네온이 불타 이 노래랑 조금 안 맞는 거 불타 불 내 몸이 불타는 거야. 아 이게 불타는 거야? 응. 불타 네. 근데 네온이 불타는 거리 네가 지금 하는 거는 불타는 거랑 전혀 상관없어 보여. 언니 지금 근데 이건 아래랑 상관이 없어 보여. 언니 한 번 더 봐봐요. 봐봐요. 네온이 불타는 거리 가로등 불빛 아래서 기억 없이 만났던 너와 나. 언니 자꾸 가만히 웃으시잖아. 너와 나? 아 너와 나? 너와 나 언니 너와 나와 있냐고. 아 좋다 좋다. 정확히 집어주는 거지. 너와 나 얘는 우리가 왜 웃는지 몰라. 진짜 모르겠다. 다음 이제 가인이죠. 가인이 뭐? 거인 가인이 어디? 저 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가인이 어디가 부족한데? 뜯어보면 제가 더 심해요. 뜯어봐봐요 얘. 너 나가. 언니가 지금 나한테 뭐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 네 멤버. 야. 가인이여라. 나 잘한다고 나. 얘 어디가 맞아? 어디가 부족하지? 봤어? 딱히 전 부족한 데가 없어요. 제가 열심히 이제 하면 돼요. 얘 좀 대필대로 할게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내용 자체가 약하네. 네네네. 어쨌든 한번 인간 한번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은 도미노 시작!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올리셔서 앞에 봐봐. 지금 봐봐. 가인이는 지금 정면이야. 어 그러네. 어 가인아 가슴을 한시로 돌려봐. 카메라 감독님하고 눈 마주쳤는데 민망하네요. 가슴을 정면으로 놔봐 일단. 네. 가슴 정면으로 이거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손을 너무 만지지 네. 말아주세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네. 허리를 세우고 네. 한시로 보낸다. 하나 둘 셋 한시! 하나 둘 셋 한시! 그렇죠. 이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언니? 이 상태에서 한 번에 고개는 왼쪽 땅을 쳐다보면서 탁! 시작. 어땠어요? 계속 정면이야. 한시! 한시! 다리 모아야 돼. 다리 모아야 돼. 한시! 여기까지 야, 가만 있어! 한시! 한시! 알았어? 한시인데? 애 잡는 소리가 그렇지. 한시! 보여가지고 검색이라 잘해. 그래도 있어 여기 검색이라 한시? 어렵네. 한시야? 됐어. 한시를 기억해? 한시! 옆으로 해야 된다고? 한시 한시를 기억해? 한시! 아, 홍자 씨가 고생을 정말 많이 네, 했어요. 네, 네. 뭐 동생들이 가인 씨도 그렇겠지만 춤을 춰본 친구들이 아니라서 정말 이렇게 눈물 겹도록 연습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 너무 그냥 막 지금 막 울컥하네요. 예. 자, 많은 분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숙행스의 무대 음악 주세요. 데려와서 한번 해줘. 그냥 즐겨 알았어요. 진짜로? 알았어요. 언니. 마지막. 아, 얼굴 믿지? 보고 얼굴 보고. 믿지? 난 너무 믿지. 난 너무 믿어. 눈물 날 것 같아. 사랑해요.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다 같이 너무 힘들게 연습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즐기자. 같이 하나가 되자.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때 다 보여줘야 된다.
제대로 멋있게 보여주자. 멋있다라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무대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 우리 현역 팀 자존심을 걸고,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이 열정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다. 기대해도 좋다. 오야야야. 우와. 아우 난리 났다. 오. 야 이건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야 이거. 우와. 발람이다, 발람이야. 지금도 늦지
이겁니다. 네, 우리가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입니다. 크렘이 갈 필요 없어. 여기가 크렘이에요. 여기가 크렘이에요. 네. 천원이 다음 라운드에 자동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거예요. 축하드립니다. 네. 이겁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찾던 팀이에요. 이겁니다. 네. 우리가 원했던 팀입니다.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인. 와. 정말 고생들 많았어요. 네네. 네. 그래미 갈 필요 없어요. 여기가 그래미예요. 여기가 그래미예요. 그래미 시상식. 여기가 빌보드입니다. 네네. 아 너무. 야, 아 현역부의 진가가 무엇인가? 어 지금. 아 제대로 보여준 무대가 아니고. 눈물이 아. 지금 터졌습니다. 지금 전원이. 네네. 아. 아 야. 전원 합격이에요. 전원 합격. 여기에 몸치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야 몰라요. 전혀 모르겠어요. 네네. 사실 몇 분 있었거든요. 전혀 모르겠어요. 아. 네네. 원래는 원래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 춤꾼들이 좀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실까요? 제가 또 난다긴다는 춤꾼 중에 한 명인데. 네. 왜요? 예. 왜요? 왜 이렇게? 아, 뭐 인정합니다. 전 무대를 보고 너무 반했어요. 예. 퍼포먼스면 퍼포먼스, 가창력이면 가창력. 이 수캥스. 아, 죄송합니다. 이름이 예. 너무 본명이에요. 예. 이 팀은 제 생각에 빌보드 탑백 안에 갈 것 같습니다. 이대로 예. 이대로 영원히. 예. 트로트도 이런 무대를 꾸밀 수 있구나라는. 이게 트로트죠. 예. 저는 홍자 씨. 예. 네. 헤드뱅이. 아 헤드뱅이 있었나요? 중간에 못 보셨나요? 아, 홍자 씨 헤드뱅이 있었나요? 제가 그 부분부터 몸이 꿈틀꿈틀대기 시작했거든요. 네네네. 되게 그 헤드뱅은 되게 시선 처리를 잘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막 하는 게 그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너무 예뻐 보였어요. 진짜로. 네. 현역은 현역조다라는 느낌 확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저희가 다 일어서고 이런 열광적인 무대에서 분명히 조금이라도 흥분하게 돼 있거든요. 보컬이. 근데 그런 이 막 흥분의 도가니 장에서 절대 보컬을 안 놓치더라고요. 숨도 안 차고. 아 여기서 이분들은 진짜 프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네. 정말 멋있었어요. 네. 아 나는 가인 씨 무대를 보면서 되게 무서운 친구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춤도 저렇게까지 하기 위해서 얼마나 독하게 마음을 먹었을까. 노래도 자기 그 색깔을 눌러가면서 이렇게 연습할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심지어 잘하니까 굉장히 어 저 친구 되게 무서운 친구인데? 라는 생각을 했고 또 반대로 우리 송다인 씨가 언니들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옷을 과감하게 저 언니들이 입혀주면서 네. 이끌어주면서 본인의 가능성을 하나 더 본 거예요. 네. 굉장히 고마워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댄스를 이번 경연에서 처음으로 해봤거든요. 근데 언니들한테 많이 배워서 저도 놀랐어요. 사실 제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서 하나 정말 더 배웠습니다. 네. 제가 하트를 드렸던 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무대에서 즐기는 모습을 봤어요. 어, 저희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이었어요. 그 말이 정말. 그, 네, 네. 정말. 실수를 해도 놀자, 즐기자. 오히려 실수 한 사람은 더 내려놓자. 그러면 그게 하트로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네네. 예, 그렇게 무대로 올랐어요. 그 노력한 게 그래도 이렇게 좀 알아주셔서 너무 기쁘고요. 동생들한테 너무 고맙고 또 지원이한테도 너무 고맙고 그런 애가 감사합니다. 네. 숙행스 전원 다음 라운드 진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 같이 합격했을 때가 참 너무 좋아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좋아요. 마지막인데 진짜 잘 즐겨줬고 너무 고맙고 진짜 다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자, 숙행스 화이팅! 지금도 늦지 않았어. 내가 되돌아온다면 난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다음 경연팀을 만나봅니다. 대학부 합격자들로 구성된 민지대 트로트학과 19학번입니다. 아~ 여러분, 예~
똑같이 맞춰 입었네. 이야. 어머. 민지대 트로트학과 19 학번. 어머 어머. 우와. 야. 민지대 트로트학과. 갑자기 이온 음료 마시고 싶어. 아, 이쁘다. 아유, 젊으니까 다 돼. 자, 민지대 트로트학과 1학번은 총 5명이고요. 사랑의 거리를 불러 가능성을 인정받은 강예슬, 재즈 트로트 보컬 이소윤, 이미자 선생님께 인정받은 목소리 유민지, 그리고 예심전에서 미스트롯 선을 차지한 정다경, 풋풋한 웃음이 인상적인 강승연, 이렇게 다섯 분이 한 팀입니다. 막강해요. 팀 소개를 잠깐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민지대 트로트학과 19 학번입니다. 너무 이뻐. 민지 씨가 리더고요. 이렇게 해서 그룹으로 나와도 되겠네. 광고예요, 광고. 사랑의 거리 속한 그 사람 바위바위보 레츄레이션 간결하잖아. 어디로 갑니까? 정통 올드 트롯. 왜 올드 트롯 선택했어요? 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게 반전을 주고 싶었어요. 댄스 이런 것보다 편곡하기에도 더 반전이 있을 것 같은 곡이 올드라 일단 아, 뭐야 이거는? 다 들어봅시다. 솔솔 오솔길에 빨간 구두 아가씨. 흑백 TV 보여. 강정이 미아리 곡에는 알아요. 어때요? 느낌의 곡이야? 그래, 불러줘. 미아리 눈물 곡에. 아, 그거예요? 아, 이거 좀 편곡하기 이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빨간 거다가. 이거 춤추기도 좋네. 아, 좋다. 들어본 거야. 난 좋아, 이거. 단장의 미아리 곡이면 조금 트로트적인 요소들을 내가 조금 틀을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난 어떤지 저는 노래를 편곡하기 노래를 전에 곡을 몰라서 사실 이것도 좀 좋을 것 같기도 해. 끌리긴 해요. 빨간 구두 아가씨. 근데 난 이 노래는 모르지? 나는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빨간 구두 아가씨 제목 맞아, 맞아. 제목 자체가 그냥 컨셉이 잘 잡힐 것 같고 빨간 구두 여기에다가 또 안무 넣어도 되지. 우리 빨간 구두 딱 신고 그러니까. 하면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꽃 여기 딱 꽂고 제목은 좀 맞아. 제목이라면 정말 하고 싶었던 거는 정통 트로트나 이런 걸 해야 뭔가 내 걸 보여줄 수 있겠다 싶었는데 팀이기 때문에 다 의견이 다를 거 아니에요. 빨간 구두 아가씨 그래 예쁘게 하자. 이쁜 모습으로 노래 실력을 보여주자. 그러면 예쁘게 아예 잘하자 그럼. 우리의 그 이 젊은 감성으로 그 트로트를 조금 잘 표현하고 산뜻하게 좀 트로트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팀원들이 마음에 들고 그런 생각하는 그림들이 있다면 더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민지 손이 잡고 손이 잡고 다양 알려줘. 왼발 먼저 잡고 왼발 잡는 거예요. 여기
옆에. 아, 여기 옆에. 앞에 말고 옆. 옆. 오른발 뻗을 때 일단은 왼쪽. 아니 아니. 손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 여기 옆에. 아. 왜 난 어려운 걸 자꾸 이렇게 많이 시키고 더 하려고 그러지? 저는 진짜 가만히 서서 제스처만 하면서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었는데 나 약점인 줄 알고 좀 여기서 본인 파트를 더 얻어가려고 하나? 이런 거? 좀 의욕이 없었어요. 솔솔솔솔 길에 빨간 구두 아가씨 똑똑똑똑 구두 소리 어디 가시나 한 번쯤 뒤돌아 볼만 듯한데 발걸음만 하나 둘 똑똑똑 그대 소리 어디 가시나 7분의 마스터 가운데 3분만 하트를 누르셨고요. 민지대 트로트학과 19학번은 일단 탈락 후보에 올리게 됐고요. 그러니까 저는 하트를 안 누른 이유가 오히려 솔로 파트에 나올 때는 각자 개성 있고 되게 괜찮은 친구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섯이서 그림을 봤을 때는 이 무대가 좋다는 느낌을 못 받아서 물론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는 건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하나의 색깔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 색깔을 못 본 것 같아요. 이 무대에서 서로 의견들이 좀 조율이 되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하트를 누르지 않았어요. 네네. 동선이 너무 많았어요. 본인들의 매력을 보여주는 건 너무너무 좋았으나 동선이 너무 겹치니까 처음 팀을 꾸려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선까지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노래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이 조금 저는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평상시 들어봤던 그 남자분의 그 빨간 구두 아가씨만 듣다가 여성들의 트로트로 전통 트로트로 부르니까 나름 되게 저는 좋았거든요. 개인의 그 마디마디의 그 소화하는 그 매력들 그런 것들 참 너무 좋았습니다. 각자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네. 자. 이게 되게 웃긴다. 그러니까. 오라트 받은 애들보다 오히려 추가 합격한 애들이 더 잘해.
어떻게든 우리가 그때 되게 막 눌렀나. 민지가 왜냐면 너무 많이 굳었던데요? 노래는 잘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오늘 이 자리를 네. 이 자리에서는 그냥 못했어. 못했어. 사실 못했어요. 잘해야 돼. 이런 거 잘해야지. 강경이가 너무 과했어. 너무 뭔가를 보여주려고 너무 과해서 우리가 그렇게 느껴진 거야. 저도 봤어. 아쉽게도 마스터분들로부터 올하트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섯 분 가운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참가자는 모두 두 분입니다. 다섯 분 가운데 두 분만 구제를 받습니다. 세 분은 아쉽지만 저희 미스터롯과 작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합격자 강예슬. 강예슬 첫 번째 합격자는 강예슬입니다. 다섯 분 가운데 뒤쪽으로 가서 강예슬 씨가 네. 먼저 회장을 둘러주세요. 합격자로 호명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네, 이제 한 분 결정이 강예슬 씨는 지난번 무대에 비해서 정말 많은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그룹 활동을 하면서 그룹으로 무대를 꾸며주면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인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다 해주는 모습에 우리 마스터들이 저 친구는 무조건 올려야 한다. 네. 전원 만장일치로 강예슬 씨를 올렸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그렇군요. 축하합니다. 네네. 자, 다섯 번 가운데 강예슬 씨가 호명이 됐습니다. 이제 네 분 남았습니다. 네 분 가운데 한 명만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마스터분들은 누구로 결정하셨을까요? 발표해 주십시오. 마지막 합격자는 정다경. 정다경 씨 축하드립니다. 정다경 씨가 두 번째 추가 합격자로 호명이 됐습니다. 정다경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그 종합 2위를 하면서 예선전을 통과를 했는데 그에 비하면 오늘 사실은 약간은 실망스러운 무대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다경 씨는 다음 무대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축하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분 가운데 두 분만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동해 주십시오. 기가 막힌 노래네요. 어머? 저렇게 잘하는 친구였구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 정말 좋았습니다. 아, 이 친구도 세요 진짜. 현역부 아니에요 이 정도면. 합격이거든요. 마스터분들이 선택한 마지막 진출자 1대1 데스매치입니다. 1대1 데스매치. 누구를 지목하시겠습니까? 유비언니 갑시다. 현정이언니. 오현정양입니다. 예슬씨를 선택을 했습니다. 미모의 대결 경사경 들으신단지 몰랐어요. 두리씨가 선택됐습니다. 히리릭 꼬지세요. 오 됐습니다. 야 결승전 가장 만나기 싫었던 사람. 홍자언니. 야 지금 같은 팀에서 뭔가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꼭 나여야만 했니. 가보자. 이거 어떻게 선택해요 이걸. 세계 대결. 세계 대결 봐. 어우 잔인해. 너무 재밌겠다. 결승전이 왜 이렇게 많아요. 내 최고 이를 지금 하나씩 꺼낸 거예요. 전쟁입니다. 이기고 봐야 돼요. 끝판왕이야 끝판왕. 미리 보는 결승. 오 닭살 돋았어.